안녕 친구들. 답 궁금해서 아주 난리가 났던데 오늘 이 시간에는 선생님하고 문제랑 답을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이 지난 1년 동안 배웠던 내용 문제와 답을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깊이 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어떻게 자기가 잘 봤다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나는 포기해요 포기 하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오늘 찬찬히 한번 답을 맞춰보도록 합시다. 먼저 1번 문제였죠. 성경은 총 몇 권인가요? 이건 너무 쉬웠어. 그쵸? 66권이죠. 66권. 2번, 3번 문제 다 성경에 관한 문제.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이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99단타 할 줄 아니까 39, 27 해서 더하면 66권. 성경은 총 66권.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4번부터 10번까지의 문제, 천지창조 문제였죠. 우리 친구들 노래도 많이 불렀는데 답을 못 쓴 친구들이 조금 있어서 선생님 마음이 아팠어요. 첫째 날은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고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드셨죠. 하늘의 물과 땅의 물을 나누셨어요. 그리고 셋째 날은 그 물로 덮인 땅을 땅과 물로 나누시고 식물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넷째 날부터는 뭐라 그랬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그릇을 만드신 것을 채우는 시간이라고 했어요. 넷째 날은 해, 달, 별을 창조하시고 다섯째 날은 물고기와 새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여섯째 날은 사람과 동물을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일곱째 날, 뭐라고 하죠? 네, 안식일.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창조를 짚고 나서 이제 족장시대 를 지나서 출애굽 이렇게 넘어갔죠. 이제 출애굽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선생님이 정말 많이 강조를 했어요. 이 흐름을 알고 있으면 성경의 어떤 내용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했던 내용인데 빈칸이 세 칸이 있었어요.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시대, 왕정시대, 포로시대, 귀환시대로 구약이 이루어졌다고 선생님이 알려줬죠. 빈칸의 답은 족장시대와 왕정시대 그리고 귀환시대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시대 헬레니즘 문화의 발전을 거쳐서 로마의 지배를 받던 그 시기에 예수님이 오시면서 신약이 시작되고 예수님 시대 이후에 교회 시대를 지나 현재까지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시간까지 신약의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 시대를 세 가지로 나눠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줬었어요. 모세가 이끌고 당시에 바로 나왔던 출애굽 상황이 있었고 그리고 출애굽을 해서 여리고성을 정탐할 때 믿음이 부족했던 백성들로 인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던 광야 시대, 그리고 그 광야 시대를 지나 가나안에 정착해서 아직 왕을 뽑기 이전에 사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사사시대, 이렇게 출애굽시대는 총 출애굽시대와 광야시대, 사사시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고 선생님 설명해 줬었어요. 그리고 13번 문제, 1학기 2학기 때 배운 선지자를 모두 쓰세요. 첫 번째는 우리가 1학기를 마무리하면서 배웠던 선지자 사무엘이 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 사무엘, 그리고 왕의 많은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장들과 일대 몇백 명이 기도로 승부를 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던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고요. 나만 장군을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라고 해서 낫게 해줬던 엘리사 선지자가 있었고요. 그리고 니느웨에 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요나도 있었죠. 14번은 1학기에 배운 왕. 우리 왕 3명밖에 안 했는데 무슨 친구들 있어서 선생님 너무 아쉬웠어요. 1학기, 2학기 합쳐서 우리 사울, 다윗, 솔로몬 왕을 배웠죠. 사울은 12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의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귀히 쓰셨어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을 밀어낸 다음부터는 아주 나쁜 길을 걷게 됐죠. 그래서 그 이후에 다윗 왕이 되어서 이제 그 뒤를 잇고 솔로몬 이후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15번에 베냐민 지파 출신 왕은 선생님이 방금 말했던 것처럼 사울 왕이었고요. 12지파 중에 나중에 없어진 두 지파는 어떤 지파인가요인데,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모든 일을 주관하는 지파가 되면서 제외가 됐고, 그렇게 해서 요셉 지파가 없어졌죠. 요셉 지파는 이제 없어진 게 아니라 요셉 지파를 이루고 있던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로 나눠지면서 12 지파에서 레위 지파와 요셉 지파가 빠지고 에브라임 므낫세 두 지파가 포함되면서 12 지파가 다시 형성이 됐었죠. 그럼 그 다음에 솔로몬 이후에 통일왕국 시대 때 이 끝이 나면서 이스라엘이 두 개로 나뉘어졌는데 그 두 나라의 이름은 무엇인가요가 다음 문제였어요.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였죠. 남방 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이 이제 남았고 나머지 10개 지파의 백성들이 모인 곳이 북방 이스라엘이었어요. 이제부터 이 두 이스라엘의 역사는 따로따로 흘러갔고 망하는 시간도 그렇게 또 귀환하고 이어지는 시간들이 각자의 역사로 쓰이게 됐어요. 자, 18번입니다. 모세가 갈랐던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돌아다니면서 계속 바다 이름을 써야 된다고 말을 했는데 바다라고만 쓴 친구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 다음에 강 이름, 성 이름 쓰는 문제였는데 다 마찬가지. 먼저 모세가 갈랐던 것은 열재앙 이후에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홍해 바다에 가로막혀 있을 때 이집트의 많은 백성들과 그리고 군인들이 전차를 이끌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러 올 때 모세가 바로 홍해 바다를 갈랐었죠.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여호수아가 또다시 무언가를 갈랐어요. 그게 뭐였죠? 네, 요단강이죠. 요단강. 요단강은 모세처럼 지팡이로 가르지 않고 하나님의 법궤가 함께 함으로써 그 물길의 흐름을 멈췄던 그런 기적이었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들어가면서 무너뜨린 것이 뭐였어요? 여리고성. 많은 거인들이 살았던 여리고성. 40년 전에 많은 정탐꾼들이 우리는 할 수 없다고 했던 그 여리고성을 이제 광야 시대를 마치고 여호수아가 새로운 세대를 이끌고 무너뜨렸던 모습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제 이런 왕국들이 다 이제 멸망을 하고 이제 포로 시대 때 이야기도 우리가 잠깐 다뤘었는데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길을 걷고자 했을 때 시험이 닥쳤죠. 그래서 다니엘이 들어갔던 곳은 어디였어요? 네, 사자굴이었습니다. 사자굴이었고 다니엘뿐만 아니라 다니엘과 함께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어려움이 뭐였어요? 풀무불이죠. 풀무불.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셨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풀무불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이거 여러분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사자굴과 풀무불보다 더 심한 어려움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잃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 요나가 바다에 던져진 방법은 무엇인가요? 선생님이 이게 성경에서도 나온 방법이고 아주 공평한 방법이라고 설명을 해줬었는데 바로 제비뽑기였죠. 제비뽑기를 통해서 요나가 바다에 던져질 것을 정하게 됐죠. 하지만 고래가 요나를 삼키고 요나가 돌아가던 도망치던 그 마음을 바로잡고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 백성들이 모두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음 문제는 정말 쉬웠어요. 제일 지혜로운 왕은 누구인가요? 우리 두 엄마와 한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배웠던 솔로몬이죠. 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었습니다. 다음은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듣고 몸을 몇 번 씻었느냐였어요. 몇 번 씻었어요? 7번이죠. 사람의 마음으로는 한 번, 두 번, 세 번 나올 때 조금씩 낫는 차도가 보여야 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요단강의 선생님이 그때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깨끗한 강이 아니었어요. 크고 아름다운 강이 아니었어요. 조금 더럽고 어떻게 보면 냄새가 났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더러운 물에서 나아만 장군은 여섯 번째까지 담궜을 때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지만 일곱 번째에 비로소 나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몸을 담궜다가 나음을 입게 됐죠. 그리고 그 나아만 장군이 돌아가서 그의 모든 가족과 부하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됐었습니다. 자, 에스더 이제 이야기입니다. 에스더의 삼촌은 누구인가요? 하만이 그렇게 죽이려고 했고 음모에 빠뜨려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위험에 빠뜨렸던 그런 위기 속에서 또 지혜를 함께 발휘했던 에스더와 함께 기도했던 에스더의 삼촌은 바로
모르드개였죠. 선생님이 오픈북 시간을 줬을 때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이걸 못 찾아가지고 헤매니까 선생님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도 우리 친구들 이제 까먹지 말고 모르드개 S의 삼촌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7번째 문제였습니다. 27번. 에스더서에서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한 단어는 무엇인가요? 선생님이 설명했던 단어는 바로 하나님이죠. 성경에 하나님이 나오지 않는 책이 몇권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에스더서예요. 에스더서의 배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돌아가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않고 남은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버린 민족이었다 이런 뭐 표현들도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배울 수 있었던 과목이었죠. 우리 친구들이 에스더처럼 그리고 모르드개처럼 하나님과 잠시 멀어져 있을지라도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길 바랍니다. 자, 다음은 모세가 죽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정말 쉽게 말하면 반석을 두번 쳐서였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반석의 명령만 해도 그 물이 나왔을 텐데 자신의 분노를 주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하는 것에 좋은 변명거리를 줘버린 모세의 죄는 결국 용서받지를 못했어요. 뭐 나중에는 결국 용서를 받겠지만 모세는 그토록 꿈에 그리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게 됐죠. 다음 29번 문제입니다. 광야 생활 중 예수님을 상징했던 사건은 무엇인가요? 이 불평불만만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야겠다, 이렇게 하던 이 백성들에게 내려졌던 기적이죠. 불뱀들이 나타났을 때 십자가에 구리뱀을 매달아서 바라보기만 함으로써 모두 나았던 네, 그 사건, 불뱀 사건, 구리뱀 사건, 예수님을 상징했던 사건, 불뱀, 구리뱀 이렇게 썼으면 선생님이 맞았다고 해줬습니다. 30번 이거 완전 보너스 문제죠. 우리 학교 교장 선생님의 성함은 무엇인가요? 문청일 교장 선생님입니다. 자, 다음은 12지파 중 나중에 생긴 두 지파 이름 아까 말했죠. 요셉지파, 그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입니다. 자, 32번 구약은 누구를 위한 약속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처음 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담의 후손들을 위한 약속이었죠. 신약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 신약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뒷면에 사람 인자를 사용한 행복에 대해서 적으세요. 선생님이 정말 많이 이야기했죠? 올해 세 번도 넘게 해줬던 것 같아요. 사람 인자의 두 획이 한 명은 기대고 있고 한 명은 받치고 있는데, 기대고 있는 쪽의 내용은 뭐였어요? 욕심, 욕구. 또 성공, 지식 이렇게 세 가지였죠. 욕심, 성공, 지식이었어요. 이것은 기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죠. 나의 행복만을 바라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럼 받쳐주고 있는 사람들 쪽에 있는 내용은 뭐였어요? 네, 봉사와 사랑이죠. 봉사와 사랑을 함으로써 우리는 그 누군가를 바치고 있는 모습을 띠기도 합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항상 바치는 사람만 될 수는 없어요. 그리고 항상 기대는 사람만이 될 수도 없어요. 때로는 받쳐주고, 때로는 기대면서, 우리가 나와 남의 행복을 모두 합친, 우리의 행복을 위한 삶을 살게 되기를 우리가, 기도했죠. 마지막 35번의 다짐은 선생님이 읽으면서 정말 많이 감동했어요. 우리 친구들이 그 다짐들을 꼭 지키면서 살수 있게 되기를 선생님도 항상 기도하도록 할게요. 정말 1년 동안 우리 친구들 많이 수고했고요. 우리가 배운 내용들이 나중에 기억이 안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배움 속에서 느꼈던 나의 다짐과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생각하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선생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 1년 동안 했던 이 모든 것들, 마음속에 심어주시고, 그 씨앗이 언제고 꼭 싹혀서 우리 친구들이 오늘 적은 다짐들의 그 내용대로 살아가는 원동력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해요. 안녕!